오늘 상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뉴보텍입니다. 뉴보텍. 자, 뉴보텍은 저희 카페에 고진희님, 머스만님 이렇게 해서 자, 몇 분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250% 수익을 주고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. 전량 수익 실현해라. 그래서 약 90% 정도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10% 물량 정도만 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20, 30%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. 자, 이 종목은 이미 3월달, 4월달, 5월달 내내 중간에서 제가 상한가 칠 때마다 이 종목은 1차 꼭지 목표가 끝났다. 그러니까 동종목에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문자메시지 받고 이런 종목을 매수 들어가면 인생 패가망신한다 라고 우리 카페에서는 이미 바닥 몇백원서부터 1250%의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 근거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건져주는 일을 하고 있죠. 자, 그런데도 아마 제 얘기를 안 듣던 사람들은 뭐 계속 투자를 했었을 것이고 서로 방송을 봤어도 제 얘기 안 믿고 있다가 지금 뭐 한 몇백 프로 더 빠졌잖아요. 자, 그 근거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요, 자, 2017년 4월 28일에도 제가 동영상 녹음을 했고 저희 카페에서 행복이 고진희 머스만님 투자 종목 해가지고 4월 27일날 그 다음에 6월 15일 작년 5월 뭐 이렇게 계속 이 종목은 거론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이 종목 1차 꼭지 목표가 쳤다. 329%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서 1250%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여기 2014년도 12월 달 보면은요, 비공개 구매 종목 27호 그래서 뉴보텍입니다. 영업 이 종목이 왜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서 이 종목을 몇백 원대에서 추천을 했었는가 누차 드리는 말이지만 아이고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. 자, 두 번째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않고 꼭지 목표가 정보. 자,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씩 투자하는 사람이 몇만원 아껴서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이 동종목 특히 뉴보텍 같은 경우 제가 애초 처음에 2014년도에 추천했을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. 자,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절대 몇천원대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. 자,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투자할 종목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희 카페 오셔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면 대박인가 쪽박인가 결정이 납니다. 자,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 분석시황 정보 자료죠. 저희 카페에 750원 고진간내님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1250%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머스만님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, 자, 차트를 보시면, 자, 750원이면 어디입니까? 지금 여기에요, 여기. 자, 여기에서 1250%의 수익을 내고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간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초정밀 차트를 보세요. 지금 이 굵은 선을 절대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? 이게 개미들 이게 상한가 치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 물량 떠넘기고 또
주가 빼고 또 끌고 올라오면서 개미들한테 지금 눈탱이 쳐서 물량 떠넘기고 있는 이 구간인데,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서 이게 지금 패가망신하고 전재산은 다 탕진한다. 자, 이 종목은요, 이제 내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중요한데, 중요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추가 반도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. 700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7,000원까지 올랐다가 3,000원까지 빠졌다고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간, 서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즐길 일이 아니다. 언제 거꾸로 질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매수하신, 이 고점에 매수하신 사람들은 아마 피를 토할 거다. 알아야 삽니다, 주식은. 자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절대 몇 푼은 먹을지 몰라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,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